근데 아내분께서도 대단하신데요. 아니, 근데 아마 그거에는 또 어떤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또 지원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3번 실패하셨잖아요.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그 대처법. 진짜 어떤 사람은 진짜 세상 끝난 것처럼 술 마시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네. 한탄하기도 하고, 세상 원망도 하고. 막 여러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어떻게 대처했어요? 저는 주변에 사업 망하는 대표님들을 보면 절대 술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저는 힘들면 술을 안 마셔요, 지금도. 뭐네 번째 지금 사업도 하고 있지만 안 힘들겠습니까? 예. 그렇죠. 사업은 잘 되면 정말 힘들어요. 안 되면 미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힘들거나 힘드냐 미치거나예요. 미치냐. 둘중 하나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그런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런 것둘 중에 같네요. 하나예요. 예. 예. 잘 저만 되면 정상인가요, 지금? 잘 될수록 네. 힘들어져요. 직원이 많아지고 규모가 신경 쓸게 커지면 많아서 그런 예, 거죠?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는 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가 돼야지 긍정 에너지를 다시 쌓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대표님은 평소에 힘들 때 술도 안 드시고 하시면 어떤 걸로 좀 해소를 하세요? 뭐 독서 이런 거술 아니죠? 마셔요? 아, 술 술은 아니에요? 마시고 네. 기분 좋을 때. 이번 주도 약속 한 4개 정도 있던데요, 저녁 약속이. 근데 술을 잘 드시는 건데. 뭐 즐겁기 위해서 네. 마시고요. 저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보면 약간 놀랄 거예요. 예, 제가 만나는 그러신 이유가 사람들 보면. 있어요? 저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울 게 정말 많고요. 동종 업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얻어가는 것도 있지만 서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서로 도와줄 게 없잖아요. 서로 그렇죠. 경쟁자고. 네. 예, 뭐, 네이버가 다음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서로 만나서 대화할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사업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부분은 연결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저랑 상관없는, 뭐, 한의사분도 만나고요. 제가 아나운서 분도 만나요. 예, 모델분도 계시고요. 뭐,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뻐서 만나는 건 아닌가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다행히. 예, 마음 같아서는 네. 여자분만 만나고 싶은데, 제 의지대로 안 이거 되더라고요. 방송 아내분 안 보시나요? 보시겠죠, 예. 괜찮겠죠, 뭐. 보시겠죠, 네. 예. 제 패친이에요. 그래요. 제 페이북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근데 누구나는 아니잖아요. 정말 인재가 돼야 그쵸. 되잖아요. 네. 그쵸?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입사를 누가, 네. 입사, 면접을 보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세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일단 저는 면접을 잘안 보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면접을 보는 경우는 주요 직위자만 봐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주요 직위자만 면접을 보는 기준은, 그 사람의 과거사를 봅니다. 예, 저희는 학력은 일단 무조건 안 봐요. 아, 네. 예, 고졸자가 되게 많아요, 저희 회사에는. 주요 직위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포용력이라고 봐요. 그건 경험이거든요. 예. 그러면 망했던 경험 이런 걸 가장 높게 사요. 예. 저희 창립 멤버 2명도 망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예요. 예. 개인 회생도 했던 친구도 있고요. 예. 저는 그걸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야 저와 대화가 되고요. 저를 또 이해하는 폭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랑 대화가 안 돼요, 일단. 불가능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하고 대화 못 한다고 하잖아요. 예, 군대 갔다 온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그냥 이해만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중요 직위자들은 저도 이해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포용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친구들이 입사가 되면 그 개인에게 투자도 해주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예, 어떤 자리도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자금도 지원해 줍니다. 예, 그리고 좀 망해보길 바라기도 하죠. 아니.